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의 등장. 어머니와 가족 건강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건강을 선물한 오늘의 고수.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 이게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오직 효심만으로 이것을 오랜 시간 직접 다렸다는데요. 이처럼 찐하고 끈끈하게 사이좋은 모자지간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곳에 특별한 고수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수 맞으신가요? 네, 제가 고수 하태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하태걸 고수입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고수가 된 지 벌써 9년 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 나선형 껍데기에 윤기가 저르르 상자마다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의 정체는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달팽입니다. 식용 달팽. 식용 달팽이요? 주로 덥고 습한 날씨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아프리카 왕달팽입니다. 식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달팽이 중 하나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 크기가 무려 사람 손바닥만큼 자라나는 게 특징이라네요. 굉장히 크죠? 이게 유럽에서도 식용으로 먹는 종류 중에 하나고요. 아, 그럼 프랑스에서 그 먹는 달팽이 요리 그거 이거, 아, 네네네. 이거예요? 아, 그 품종이 약간 달라요. 왜냐면 고급 요리니까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요. 아니, 그러면 이 달팽이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대체? 이 달팽이로 진액을 만들 겁니다. 고수가 달팽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달팽이 진액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건데요. 어머니, 달팽이 좀 닥치실게요. 어, 알았어. 장화 신고 갈게.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고수의 어머니 방유혜 씨입니다. 달팽이 진액 만들기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달팽이를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한답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여러 번 씻어주는데요. 껍질에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게 붙어있는 게 잘 안 떨어져가지고 어제도 한 네댓 번 씻고 오늘도 한 세네 번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달팽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어머머, 달팽이를 찍어 얼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고맙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아니, 달팽이 위슈는 얼굴에 바르면 좋아서 바르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공급해줘서 고맙다고 해가면서 바르고 있어요. 달팽이가 내뿜는 점액의 주성분이 바로 뮤신인데요. 보통 점성이 있는 동식물들에 풍부하답니다. 제가 달팽이 씻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발라요. 그 먹기도 하니까 피부가 엄청 좋다는 소리 듣거든요. 이게. 발라봐. 코를 발라. 코. 저희가 남편. 이거 계속 먹어서 그런지 다들 저희 모자가 피부가 좋대. 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맑게 자신 있게 모자의 피부 건강 비결이 바로 달팽이였군요. 그런데 달팽이로 단지 피부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것. 고수가 달팽이 진액에 몰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달팽이 진액을 만들게 된 게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50 초반? 여기저기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병원 갔더니 노안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냥 팔다리도 다 이렇게 팔을 올려서 칫솔질도 못할 정도로 그냥 온몸이 다 아픈데 병원에서는 뭐 딱히 나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전 계단 한 층을 제대로 오르지 못할 만큼 급격히 기력이 쇠해졌다는 어머니 유혜 씨.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아들인 하태월 고수가 나서게 됐답니다. 그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다가 여기 온 이유도 어머니를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데 막 여기저기 아픈데 차도가 없고 병원에서도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암담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소개로 달팽이로 만든 진액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걸 잘 만들면 어머니 건강도 더 잘 유지하고 제 동생들, 뭐 가족들이 다 같이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달팽이 진액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달팽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고수를 따라 도착한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우스 안엔 온통 검은 통들 뿐. 알고 보니 이 안에서 달팽이를 키운답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에 맞춘 거죠. 아이고. 아, 만져봐라. 아, 여기 또 뮤신 나온다. 이거. 보시다시피 애들이 정말 힘차고요. 오. 이 껍질 상태도 네. 이게 키우고 뭘 먹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네, 좋아하는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 그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는 75% 전후로 해서 애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달팽이가 건강하게 크는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달팽이들이 먹는 사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시판되는 사료하고 콩비지, 그다음에 미강 이거 섞고 농장만의 비법이 섞여 있는 건강 사료입니다. 콩비지를 먹어요 애들이? 예, 성장도 좋고 아까 보셨듯이 예. 폐각 상태도 얘를 먹임으로써 더 튼튼해지고 뮤신도 더 많이 뿜어내고 예. 특제 사료를 먹고 자란 달팽이들은요? 우와 금세 손바닥만큼 무럭무럭 자란대요. 야 이거 얼굴만 한데요 사장님? 네, 좀 크죠? 여기서 가장 잘 크고 예쁘고 그런 애들 골라서 저희들이 알을 받아요. 한 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알을 낳는 달팽이는 자라나는 속도가 빨라서 5, 6개월이면 성체가 된다는데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답니다. 잘 크고 있는지 보기 위해 꾸준히 농장을 방문한다는 고수. 이렇게 한 번씩 와서 확인할 때마다 상태도 좋고 이 청결도니 이 애들 폐각 상태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또 안심하고 계속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또 믿음이 더 생깁니다. 좋은 달팽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때 달팽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있었으니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 재료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언니 이거 지금 가져오신 건 뭐예요? 갈랑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랑가라고요? 갈랑가 또는 고량강으로 불리는 생강과 식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한약재로 사용하던 재료랍니다. 이게 보면 인삼의 대용품 같은 건데요. 네. 저희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식품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태국이 원산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워낙 기후가 고온 다습하니까 얘네들한테 특별히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아도 순풍순풍 잘 자라요. 그래서 태국의 인삼 이 갈랑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달팽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 갈랑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고수의 삶의 원동력인 어머니.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 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해올 수가 있었답니다. 중간에 터지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숙련된 조교의 솜씨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정도쯤은 거뜬히 해낸다는데요. 지금 건강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다 회복이 됐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도 치고 지금 운동도 다 하고 그러십니다. 달팽이 진액 만들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더 많은 정성과 재료들이 들어간다는데요. 고수의 보물 창고라는 이곳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재료 외에 부재료들, 그러니까 한약 재료들을 보관해 놓는 이제 저온 창고입니다. 약 20가지 한약재가 입고된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술인데요. 그냥 관절에 좋게 유명한 약재입니다. 홍화씨라고 뼈 관절에 좋은 이 약재들이에요. 이건 두충이라고 합니다. 뼈 관절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가 처음에 그런 쪽이 제일 좀 골치셨거든요. 그래서 달팽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고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각시켜줄 수 있는 보조 재료들을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넣어놨어요. 진액에 들어가는 한약재들은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어줘야 하는데요. 고수가 꼼꼼한 세척을 고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약재를 건조시키고 또 포장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불순물이 필연적으로 묻거든요. 뭐 중금속이라든지 먼지, 흙 이런 거를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데 어머니랑 저희 가족 먹을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매번 깨끗하게 헹굽니다. 고수만의 황금 비율로 담은 한약재들을 중탕기에 달팽이와 함께 담아 푹 달여주면 되는데요. 모두 충분히 우려내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이 숯이 48시간 동안 2차에 걸쳐서 우려냅니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저온으로 오랜 시간 추출하는 것이 핵심. 고수의 달팽이 진액은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이거를 그냥 한의사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그냥 물어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각 한의사들마다 생각한 게 틀리고 약재에 대한 입장도 틀리고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걸 조율하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 친구들이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네, 친구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뭐 내가 이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먹겠다는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길었죠. 기나긴 시간 끝에 달팽이 진액에 대한 특허와 다양한 인증까지 받게 됐는데요. 약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지금의 레시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만큼 늘 온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일까요? 고수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찾아주는 사람들도 계속 늘었답니다. 진액이 완성되자마자 숨쉴 틈 없이 쭉 들이키는 유해 씨. 아우 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맛이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우리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저요? 네. 저는 건강해요. 건강해. 이거는 건강할 때 드셔야 돼요. 밤의 요리라고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리. 달팽이가. 네. 건강할수록 더 건강해지네요. 이게 연골을 튼튼하게 하니까 나이 젊을 때 드셔야 돼. 건강에 좋다니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는 담당 PD. 맛이 어때요? 어때요? 맛있죠? 진맛도 좋고. 달팽이라는 그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거 달팽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달팽이라고 모르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수가 만들고 싶었던 건 먹기 좋고 또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달팽이 진액이었다는데요. 달팽이 진액을 만나고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은 뒤 모자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둘이 하기 좋은 운동 중 하나인 테니스.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시간 날 때면 이렇게 테니스를 즐기곤 한답니다. 엄마 진짜 좋아졌다. 네? 좋아졌지? 많이 좋아졌어. 아들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달팽이를 접하게 하고 달팽이를 꾸준히 만들어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어머니에게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하태걸 고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그 이미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느리지만 결국 가는 아이들. 그리고 달팽이가 느려 보이잖아요. 정말 빨라요. 이게 좀 약간 어감이 안 맞는데
느린 것 같아도 언뜻 주의를 안 기울이면 저만큼 가 있어요. 꾸준하고 힘센 애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언젠가 저를 다시 보실 때 제가 저만큼 가 있는 그런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화이팅! 두 분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